여행 레슨 응가 출제입니다. 네, 오늘은 때론 화성 탐사 아니 이야기가 될게요. 여기 이 책을 읽는 어린이. 1877년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한 사람의 마음을 화성이 감찰했습니다. 이 천문학자는 화성 표면에 줄무늬가 있다고 보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카날리라고 불렀어요. 스로또는 운하를 뜻하는 영어 커넬과 소리가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은 지느기 지능의 생명체가 이 운하를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화성인에 대해 즐겨 이야기했죠. 상상으로 쓴글 만화, 단편 소설, 책들에서 화성과 화성인에 대해 다녀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화성으로 여러 번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화성 문화도 없고 화성인도 없다고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러나 화성은 아주 흥미진진한 곳이고 우주를 탐사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수 있는 곳이라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여러 번 화성에 대해 배우고 화성이 지구와 어떻게 다른지 화성에 갈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화성이 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언젠가 화성에 갈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네? 암스트통. 20세기에서는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어요. 21세기에는 우리가 화성이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될지도 모릅니다. 호! 두둔두둔두둔. 촥! 인류에게는 우대한 발명음! 우주선에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출발합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곡식 길을 따라 5억 km 가까이 여행하는 데는 6개월이 넘게 걸리지요. 화성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에는 4명이 탑니다. 자, 우리도 그중 한 사람으로 화성으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화성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되어 우주석을 날고 있어요. 와우. 여기 착륙선. 화성. 이건 지구. 6개월 지났어. 1년 지났어. 너무 많이 갔다. 이제 착륙선이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어요. 화성의 표면으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낙하산을 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에 시동을 걸어 착륙 속도를 낮추어 가볍게 착륙합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엄청난 먼지구름이 일어나지요. 여러 달 우주 여행을 한 그새 드디어 우리는 화성에 내렸어요. 우리는 화성에 있는 몇달 동안 착륙선 안에 지낼 거예요. 착륙선 안에는 잠자는 곳, 운동하는 곳, 창고, 그리고 실험실 등 있어요. 태양플라워 뿜으로 오, 맞네요. 와우. 3식이에요. 어때요? 좋죠? 얼마 전에 우주 화산물이 신약 공기 물이 신고와 착륙선이 근처에 내렸어요. 이 보건품 중에서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을 먼저 가져와야 해요. 승무원 한 사람이 하루에 신약과 물을 50킬로리터 쯤 쓰니까 신약과 물나 아주 많이 있어야 하지요. 와우. 신기하네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손으로 다루라고요? 다행히도 사중은 중력은 지구 중력보다 약해요.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급품 상자는 지구에서는 무겁지만 화성에서는 훨씬 가벼워서 쉽게 들수 있어요. 착륙선 안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어요. 숨을 쉴수 있어요. 우주복을 입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은 승무원들의 잠자 시간이에요. 화성은 하루에 24시간보다 조금 길어요. 낮과 밤이 지구와 거의 비슷하게 돌아오죠? 우리는 이제 누워서 잘수 있어요. 화성으로 오는 긴 우주여행의 동안 우리는 중력이 약한 곳에 있었지요. 중력은 그냥 약해서 우주선 안에서는 거의 중력이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미나 아래가 없는 둥둥 떠냅니다. 화성에는 중력이 있어서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누워서 잘수 있어요. 와우. 꿈을 꾸었는데, 두둔두둔 외계인이랑, 웃기죠? 외계인이랑 뭐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이. 승무원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착륙선이 모든 곳이 잘 돌아가는지 점검해요. 전기 장치에 문제 없는지도 점검해요. 전기는 태양의 전지판과 원자로만 만듭니다. 물 소나기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죠. 물 소나기는 버리는 물, 공기 중 물, 그리고 오줌도 깨끗이 합니다. 물은 계속해서 다시 사용하죠. 착륙선 안에 공기도 다시 사용합니다. 이제 착륙선 밖으로 나가 화성에 탐사할 준비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은경과 육급 발견되기 오래전에 이미 화성에 대해 한 가지나 잘 알려져 있었어요. 화성은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부근생님 피와 전쟁을 떠올리게 하지요. 옛날 로마 사람들은 이 부근행성을 마르스라고 불렀답니다. 마르스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전쟁의 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불 같은 별이라는 뜻에서 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화성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어요. 화성 탐사과 로봇이 찍는 황선 사진 수천 장이나 있거든요. 오랜 옛날에 화성에도 물이 있었답니다. 화성의 바위에서는 강물이 흘러서 깎인 자국이 있어요. 아주 넓고 평평한 지역은 바다였을 거예요. 와우. 화성의 대기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보다 훨씬 좋고 높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탄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성의 온도는 보통 섭씨 영하 57도 정도로 아주 춥답니다. 화성의 북극과 남극은 영하 115도쯤으로 더 추워요. 그 지방에는 얼음이 있고 얼어붙은 이산화탄소로 하얗게 덮여있죠? 북극, 남극. 화성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답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 아래에 있는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표면 아래는 얼음층으로 된 곳이 있으니 얼음이 녹은 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크레이터의 벽을 타고 스며 나올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화성에 가면 가장 먼저 얼음층이 녹이고 우물을 파야 해요. 숙모들이 마신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크레이터.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나 다른 전체의 표면이 나타나는 모양으로 움푹 파인 곳이 바란다. 우리는 또 생각이 될 만한 식물을 길러야 해요. 식물이 뿌리를 낼수 있게 촉촉하고 푹신한 물질에 심어 기르지요. 이 물질 에는 식물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는 물을 뿌려줍니다.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화성 탐사를 하고 있죠. 이첫 번째 탐사에서 화성에 대해 될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조사해요. 다음 탐사에 할때 도움이 될수 있게요. 화성은 행성의 전체를 구운 가루로 덮여 있어요. 가루는 오랜 옛날에 운석이 화성에 부딪혀서 생겨났어요. 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먼지구름이 온 행성에 퍼져져서 생기기도 했고요. 이 먼지가 날아와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화성의 증기선을 쌓았어요. 우리는 승무원들이 함께 태양 전지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야 해요. 또 우주부간에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운석. 대기 중다 타지 않고 전체로 떨어진 유성 물질이 화성에는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어요. 오랜 옛날에는 생물이 살았을까요? 먼 옛날에는 생물의 생명체가 살았지도 모르지요. 오늘 화성 탐사에서 이러한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화성이 탐사선이 타고 정거장 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탐사해봤답니다. 운석이 화성에 부딪혀서 생긴 크레이터가 조사합니다. 수십 억 년 전에 화성에는 운석이 화성에 부딪혀서 생긴 크레이터를 조사합니다. 수십 억전 화성에는 운석이 많이 떨어졌지요? 어떤 크레이터는 아주 커다네요. 그중엔 지름 300km가 넘어 한쪽 끝에서는 반대쪽 끝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광주에 이를 정도로 커다란 크레이터가 있답니다. 우와. 정말 기네요. 우리는 탐사차를 타고 다니면서 암석 복분을 찾아 실험실로 가져옵니다. 암석 쪽에는 40억 년 전에서 50억 년 전이어야 된것 것도 있어요. 태양계만큼이나 오래된 거예요. 화성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우리가 화성에 직접 온 거예요. 못다에 걸린 탐사가 끝나고 이제 이륙선을 탑니다. 이륙선은 오래전에 화성과 있었어요. 우리는 로켓 엔진에 시도를 걸어 화성 궤도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화성 궤도를 돌고 있던 지구과 함성이 타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엄청나게 화성 탐사를 끝내면 태양계 밖으로 나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양계 너머에 있는 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별들은 아주 멀리 있답니다. 가장 가까운 별도 42조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먼 곳까지 가려면 새로운 로켓을 만들어야 돼요. 먼 년이고 엄청난 속력으로 달릴 수 있어야 하죠. 이런 로켓을 개발하면 적어도 100년은 걸린답니다. 어쩌면 우리 증손자가 태양계를 바깥에 있는 별을 향해 여행을 떠날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아직 지구에 가까운 곳에 있는 별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달은 갓 기지나 국제우주정기장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될수 있어요. 처음으로는 화성 탐사를 하고 왔으니 다시 한번 화성을 탐사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화성 탐사라는 이야기 되고 왔는데 어땠어?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